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광복회 강원도 지부는 새로운 지회장을 환영하면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난 광복절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내일 춘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.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, 유족들이 구성한 애국지사단체 광복회. 후손 2세대, 3세대마저도 고령이 된 광복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손에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만세를 부릅니다.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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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월 넘게 공석이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 겁니다. 광복회는 최근 시도 지부장과 각 시군 지회장의 나이를 8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. 이 때문에 강릉을 포함한 전국 7개 지회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겸임 상태였고 이 때문에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. 특히 3.1 만세운동 현장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지난 3.1절 MBC 보도 이후 강릉시와 광복회가 함께 추진하던 강릉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. 이번 총회에서 선임된 최진영 신임 강릉지회장은 1919년 4월 초 강릉 만세운동의 주역인 박장실 선생의 외손자로 이달 말 광복회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공식 임명됩니다. 우선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광복회가 우리가 회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복회 강원도 지부도 신임 강릉지회장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 강원도 내 모든 지회가 지회장을 갖게 된 만큼 지난 광복절에 있었던 사태를 돌파하자는 결의도 가졌습니다.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내일 오전 11시 강원도 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. 도지사가 한 말이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희선을 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하겠습니다. 우리 광복회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. 이번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 선임으로 강릉은 물론 강원도 내 다양한 보훈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독립운동의 정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